대학들의 취업률 무한 경쟁 속에 충북 보건과학대학교의 선전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보건과 과학 양대 계열로 학과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대학 이름까지 과감하게 바꾼 선견 지명이 빛을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윤권 기자입니다. 충북 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입니다. 마네킹으로 감염과 호흡기 합병증 예방을 위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4년제로 개편한 간호학과는 평균 20대 1 안팎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정원도 8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년제는 전문학사 과정인 거고요. 4년제는 학사 과정이어서 학사로 졸업했을 때 더 전문적인 인적 자원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충북 보건과학대는 지난 2012년 주성대에서 간판을 바꾸던 뒤 언어재활 보청기과와 바이오 생명 제약과 등 8개 보건계열 학과와 과학기술계열 1개 학과를 전격 신설했습니다. 치위생과는 3년 연속 100%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하며 지난해에는 전국 두 곳에 개만 주는 우수 교수학습 지원 전문대학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간판 교체는 취업률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기록인 2018년 말 취업률은 77.7%로 대전, 충청 16개 대학 중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학생들의 그 뭐 질도 좀 많이 높아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과의 구조조정도 지금 이 보건의료 공학적으로 단순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교육을 집중시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운영진의 송사 등 내부 외환 속에서도 보건과학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국 최고 취업률 대학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CJ 뉴스 조윤광입니다.